귀가 얇은 사람은 마음이 항상 표류합니다. 새로운 뉴스를 들을 때마다 마음의 동요를 일으키고 이것에 끌려 우왕좌왕합니다. 그들은 왁스처럼 흘러 모양이 쉽게 변하여 구어 내동합니다. 또 앞을 내다보는 비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것이 나타나면 즉시 새로운 것에 쉽게 동요합니다. 상품을 살 때도 사리에 밝은 사람은 가격이 오르면 잠시 시세를 관망하고 같은 제품을 싸게 매입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가격이 오를 수 없는 상황에서도 허둥대며 물건을 사버립니다. 투자를 할 때에도 높은 가격에 매수해서 싼 가격에 매도합니다. 흥정을 할 때에도 담력이 적고 겁이 많아 마음이 쉽게 흔들리고 마지막 기회라고 하면 쉽게 영향을 받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제목을 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업자로 상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생각이나 기분이 수시로 변하고 마음이 끊임없이 표류합니다.